안다는 그 눈빛 나 보러 온 거야? 그러니까 형은 날 왜 보러 와? 재수 없어. 네 집안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. 너만 잘하면 우린 아무 문제가 없어. 네가 오늘 제대로 처신할 거라 믿음 내 자. 제발 죽은 듯 살아. 죄 널라 함께 잡으시지. 때리지 마요. 말라면 되잖아요. 왜 때려요? 때리지 말라고. 그 집 누구도 널 보고 싶어하지도 그리워하지도 않아. 내가 유전자 검사를 했어. 하나. 너 가지고 있어.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아닐까봐. 아니, 네가 내 형일 리가 없어서. 불행하게도 넌 내 친동생이 맞아. 어릴 때 형한테 심하게 맞은 기억이 있어. 기절할 만큼. 그 일이 나한텐 트라우마야. 우리 엄마는 내가 싫대요. 엄마가 말한 너, 그거 너 아니라고. 그분 마음속에 너지. 누군가 너한테 지옥 같은 말을 했다면 그 사람 마음이 지옥인 거야. 아빠가 엄마도 때려? 그걸 그대로 믿을 필요 없어. 엄마도 맞고 살았냐고! 무슨 소리야! 그게 엄마! 부모님 말이라도. 축제 때 영상 봤다. 그럼 죽여 먹이면 되겠네. 어? 왜 맞고만 있어? 동생 맞아서 속상한 형 같아 보이네. 하나도 안 아파. 알잖아. 나 맞는 거 잘하는 거. 설마 벌써 다 잊은 거야? 내 기억이 난 하루도 안 잊었어.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서워.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. 왜 이렇게 가만히 있었냐고! 난 네 형이니까. 너라도 미워하지 말게 해줬어야지. 나 형이 있잖아. 너라도 의지하게 해줬어야지! 집에 갔어요. 집이요? 아버지 뵈러 본가에 가는 것 같았어요.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?
걔랑 친구였나 봐. 그걸 껴안고 너무 오래 계셨어. 막상 떼어놓자니까 과거에 나랑 헤어지는 기분이 들더라. 그래서 그렇게 울었구나. 이별해서. 이쁘거든. How rare and beautiful.